안녕하세요, 승수입니다. 올데이롱! 더 얇고 가벼워진 삼성 컴퓨터 TF-X252XA 노트북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제품 구성으로는 메인 노트북, 전원 어댑터, 품질 보증서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풀메탈 바디,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만들어진 바디에 메탈만의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물론 견고하며 가벼움까지 주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든다 하겠습니다. 39.62cm, 15.6인치, 1920x1080 FHD 해상도를 가진 한성 컴퓨터 올데이롱 TF-X252XA 노트북. 4.3mm의 네로우 베젤로 베젤은 얇게, 화면은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다 하겠네요. 외부 포트를 보고 갈까요? 좌측부터 캔스터나 램 포트, USB 2.0, USB 3.0, 헤드폰 잭,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자리를 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전원, HDMI, USB 3.0, USB Type-C가 자리를 하고 있는, 또한 하단으로 발열 송풍구와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전체 무게는 1.382kg 가벼움까지 안겨주는 한성 컴퓨터 올데이롱 TF-X252XA 노트북이 되어 있습니다. AMD 라이젠 5 3500U CPU 탑재와 8GB 램, M.2 NVMe 512GB 저장 공간을 가진, 거기에 라데온 베가 8 그래픽까지 갖춘 한성 컴퓨터 올데이롱 TF-X252XA 노트북의 성능. 그래서 벤치마크 툴로 만나본 점수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동급 대비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야간에도 거뜬한 사용, 화이트 LED 백라이트 키보드에 어둠이 찾아온 시간에도 즐거운 사용, 또한 클릭 한 번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의 설정이 가능한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 제공에 누구나 보다 쉽고 빠르게 설정 및 사용을 보여준다 하겠네요. 91W씩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아침부터 밤, 하루 종일 연속 사용성을 보여도 거뜬하다 말하고 싶은 배터리 성능을 지녔다 하겠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약 50분가량 시청 후 배터리 잔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0% 충전에 화면 밝기는 가장 밝게 와이파이 연결로 시청을 하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91W씩 대용량 배터리로 하루 종일 연속 사용을 보여도 거뜬한 사용감. 이게 바로 한성 컴퓨터 올데이롱 TF-X252XA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짠!